네, 오늘의 첫 번째 계기 블리즈컨 오프닝 위크 스타크래프트2 부분 16강 2일차 첫 번째 계기 박령우 대 켈라젤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게임 소리가 안 나오는 건 약간 좀 이따 나올 수도 있겠죠? 노래 듣고 있나봐요. 노래 들으면서 게임하나봐요. 켈라젤수 화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나오네. 오늘은 사운드 현재까지 문제 없습니다. 일단 박령우 선수가 11시에 위치해 있고요. 5시는 켈라젤 선수. 첫 번째 맵 어비설 리프입니다. 어비설 리프 같은 경우는 같은 실력의 선수들을 했을 때 테란이 전차로 자리 잡을 지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테란이 좋아하는 전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맵을 하단에 7시에 위치한 맵을 좀 보시면 아실 수 있다시피 이렇게 돼도 미리맵 나오려나? 또잉! 나온다. 역시 이거는 제가 미리 세팅을 해둔 거라서 지금 이렇게 클린 피드로도 되네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 7시나 11시 쪽 이렇게 저글링 같은 것도 돌릴 수 있는 길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식의 플레이들, 빈집털기 형식으로 플레이를 할 때도 저거들이 굉장히 좋은 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형, 한타 싸움 할 때 지형은 테란이 좀 더 좋을 수 있지만 돌릴 수 있는 길목길목이, 유닛을 돌릴 수 있는 길목길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면을 저거들이 잘 활용하면은 또 굳이 그 테란이 상대라도 주눅 들고 플레이할 필요는 전혀 없는 그런 전장입니다. 일단은 사신 더블을 가고 있고요. 일단 좀 소리가 장나 아닌데 만땅인데 소리 혹시 좀 소리에 관한 문제가 있으시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블리자드 쪽에 바로 문의를 넣어서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두 마리까지 찍었어요. 사실 두 마리까지 찍는 건 약간 예전 올드 빌드거든요. 예전에 3사신 2염차 찌르기 같은 것도 있었는데 요즘은 사신을 그렇게까지 많이 찍고 플레이를 하기에는 다른 테크트리들이 굉장히 많이 느려지고, 그리고 사신으로 이득을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잘 안 나옵니다. 왜냐면 적의 실력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찍어봐야 두 마리 찍고, 지금도 두 마리 반응으로네요. 보통은 한 마리 찍고 이제 해병 찍고 바로 반응으로 넘어가는 그런 플레이를 하는데 일단 두 마리 찍었습니다. 마이크에 붙이는 것 같다. 게임 사운드가. 그러면 제 윈도우로 자체적으로 사운드를 좀 올릴게요. 지금 윈도우로 거의 만땅으로 올렸는데 얘라도 좀 낮다고 생각하시면은 제가 바로 블리자드에 문의를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이쪽에도 만땅이고 윈도우 소리도 만땅입니다. 좀 울리는 소리 약간 있긴 해요. 좀 사운드가 막 좀 이상하긴 한데 막 5.1채는 그런 느낌인가? 사실은 몰아내기 위해서 박령우 선수가 저글링을 했지만 이 사신이 잘 지형을 이용을 해가지고 도망가는 모습입니다. 저글링 10마리. 이거는 화염차를 한번 싸먹겠다는 의도가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물론 최대한 돌려가지고 테란의 빈집을 터놓은 것도 나쁘진 않지만 안정적인 플레이는 화염차랑 사신을 상대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돌리나요 박령우? 뒤로 가는 것 같은데요. 뒤쪽으로 와서 퇴로를 차단하고 싸먹는 박령우 갑니다. 지금 여기 볼 때 아니에요. 옵저버 여기 볼 때 아닙니다. 여기 볼 때 아니거든요. 옵저버 여기 볼 때 아니에요. 좋아요. 지금 오늘 블리즈컨 중계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옵저버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블리즈컨 현장에서 옵저버만 담당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조금 아쉬운 옵저버가 나왔고요. 소리 사실 얻어서 밝게 했을 때 보니까 아프리카 쪽은 너무 밝아서 잘 안 보일 정도라고요. 아프리카 쪽 때문에 일부러 내렸던다. 아니 그 한국 씬만 하진 않을걸요. 왜냐면 다른 그 언어 중계진도 있기 때문에 같은 이 블리자드 사이트에서 보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은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없기 때문에 못 보는데 이 사이트를 통해서 클린 피드를 제공받기 때문에 굳이 그 뭐 다른 플랫폼에서 요청을 넣었기 때문에 저희 채널에서 소리가 작다, 뭐 화질이 안 좋다, 뭐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독일도 있고 뭐 폴란드도 있고 다른 데서 중계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박력수수가 화염차 사신 좀 잘 걷어낸 편이고 번식지로 올리면서 후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변신. 이게 은폐까지 찍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벤시를 지금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예측하기에는 이 켈라졸 선수보다 박리오 선수 쪽의 무게감이 좀 많이 실리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벤시를 두 마리 잡고 켈라 선수가 초반에 이득을 거둘 수 있을 그 최대한 이득을 거둬야지 중후반 힘싸움을 박리오 선수랑 좀 대등하게 가져가지 않을까 싶어요. 소리 좀 이상해요. 소리 어떤 식으로 이상해요? 저도 좀 이상한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소리가 좀 이상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상하게 좀 이상하게 모노로 들어온다고 오디오가? 저음이 빠진 소리 살짝 울린다. 아 알겠습니다. 지금 잠시만요. 미리 말씀을 드려야지. 또 안녕하세요. 게임 소리가 너무 오늘 지금 중계 중인데 게임 소리가 너무 작고 소리가 직접 컴퓨터에서 듣는 게 아니고 스피커 너머로 듣는 것 같은 좀 이상한 그런 사운드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네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윈도우 소리를 만땅으로 올려놔가지고 지금 내가 띠리링 소리도 너무 크게 나오네. 어제 후반에는 또 오디오 세팅 잘 됐는데 왜 또 이렇게 된지 모르겠네요. 일단 박리오 선수가 맹도초 4마리 집어넣는 플레이를 하는 거죠. 첫 번째 16해병 지금 박령호 선수의 점막을 보시면은 진짜 촘촘하게 잘 깔아놨어요. 이거를 미리 지금 켈라 선수가 점막을 제거해놓지 않으면은 전차로 지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비설 리프라고 하더라도 점막 때문에 저거가 한꺼번에 싸먹을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건설로봇이 14마리 건설로봇이 14마리 잡혔고요. 아 이런 식으로 켈라 선수가 계속 초반부터 이렇게 안 좋게 경기를 운영하게 되면은 박령호 선수가 정말 마음 편하게 히딩니 그냥 테란이 진군하기도 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극제가 왜 자극제가 안 돼 있죠? 왜 방패오면 돼 있는데 자극제가 안 돼 있죠? 지금 오디오 문제 좀 보다가 봤는데 왜 자극제가 아직도 반틈이지? 방패를 먼저 찍었었나 봐요 실수로. 켈라 선수 이거는 정말 큰 실수인데요. 이거는 뭐 이 정도면은 제 그 레파토리 대학생이 어린아이 손목 비틀듯이 박령호 선수가 거의 그냥 찍어 누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냥 들어가도 돼요. 이 정도면은 들어가도 됩니다. 물론 어제 그 외국인 선수인 그 스페셜 선수가 김대엽 선수를 한번 잡아내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인 선수들이 외국인 선수들 상대로 좋은 경기력들을 좀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는 올라갔는데 오늘도 약간 그런 가능성이 지금 보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박리오 선수가 외국인 선수인 켈라졸 선수 상대로 제일 지금 1일차 6경기 다 포함하고 봤을 때도 가장 마음 편하게 지금 경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켈라졸 선수 상대는 선수는 지금 타이밍을 잡으면 안 됩니다. 그냥 엎어져야 돼요. 근데 엎어진다고 해서 박리오 선수를 이긴다고 하기에는 박리오 선수 군락도 준비하면서 적당하게 일벌레 80기까지 잘 찍어놓고 부하정도 늘리고 있는 편이라서 글쎄요 이거 켈라졸 선수 상대로 플레이하는 박령호 선수의 거침없는 점막 그리고 이 병력 움직임 거기다 한번 들어갈 것 같은 이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8해병 드랍 가고요. 아 잠깐만 지금 해병 쏘는 소리가 이상하죠 많이. 해병 쏘는 소리가 제일 이상한 것 같아. 지금 여왕 때리는 소리 좀 이상하고.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보통 전차 모드하고 있는 테란 진영으로 안 들어가거든요 힐링이. 야 그냥 씹어먹는데요 박령호. 이 정도면 씹어먹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박령호는 자원을 굉장히 잘 먹고 있어서 이 히드라 리스크가 만약 다 잡힌다고 하더라도 전차가 다 잡힌 테라는 못 나와요. 공격을 못 옵니다. 히드라는 그냥 부하장에서 막 뽑히는 거고 테라는 귀 끝에 군수 공장이 두 개 있거든요. 아 그냥 모든 이펙트에 음장이 너무 들어가. 좀 이상하죠. 좀 뭔가 그 유닛 쏘는 소리가 나올 때마다 좀 이상합니다. 그렇죠. 무리한 거라고 시청자분들 말씀하시는데 게임에서 저음만 너무 크다고. 제가 미리 말씀을 그 뭐야 블리자드 쪽에 미리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다음 경기부터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제가 사운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블리자드 쪽으로 직접 쪽으로부터 직접 제공받는 영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릴렉스 부탁드릴게요. 조금만 조금만 이러고 또 고치고 또 하고 재밌는 경기 나오면 또 재밌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서운하실 수 있는 이런 기술적인 문제들이 이틀째 나오고 있긴 하지만 조금 릴렉스하면서 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은 느낌적인 느낌 아시겠죠? 일단 울타리스크 뽑아. 아이고 뭔데 이거. 아이고 아 현지 인터넷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적인 느낌이고요. 대방선까지. 아 이러면 이거 방금 이 장면 나와가지고 또 채팅 뭐 폭발할 것 같은데. 여러분 조금만 릴렉스. 오늘 첫 번째 경기니까 조금만 릴렉스 해주면 좀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디 게임에서. 인디 게임. 아 합니다 합니다. 해방서 해방서 킬러줄 선수 일단 버티고는 있는데 이제 버티기만 해서 이길 경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진군을 합니다. 어떻게든 진군을 하면서 상대방 땅을 뺏어 먹고 자기가 땅을 하나씩 가져가는 상대방 마이너스 지키고 자기가 플러스가 되는 그런 운영을 해야지 역전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버티고 하나씩 먹는다고 하더라도 박령호 자원을 잘 먹고 있으면은 역전이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캐리어 가방에 숨어가지고 블리즈컨 갈 때 항해하러 간다고?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해방선 모두 했지만 박령호 선수의 그 병력 움직임이 조금 이상하긴 했죠. 지게로봇 지게로봇은 고치려고 떨어뜨린 건가요? 근데 고치진 않고요. 방금은 역시 어비설리프. 아까 경기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역시 어비설리프 전차로 자리 잡기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요런 경기 결과가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전투 결과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로 박령호 선수가 손해봤다고 하더라도 워낙 자원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인구수 200 채웠습니다. 부하장 하나 날리더라도 켈라르 선수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 싸움을 진짜 못해도 4번은 더 이겨야 됩니다. 한번 버틸 수 있나요? 한번 버틸 수 있나요? 켈라르 한번 버틸 수 있나요? 아 전차 다 잡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울트라가 뜨는 즉시에 이 병력은 도망갈 수밖에 없거든요. 박령호 선수가 그냥 막 병력을 그냥 막 들이부으면서 수비를 하는 굉장히 효율이 안 좋은 전투를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박령호 선수가 초반부터 상황을 잘 그려놨기 때문에 게임이 이렇게 된 거죠. 아 밀립니다 밀립니다. 결혈 선수의 다섯 번째 기지 보시면은 미니맵 보시면은 저기 점막이 저기까지 가 있어요. 아 역시 외국인한테는 박령호인가요? 박령호가 지금 외국인 상대로 아까 시청자분이 33연승 한다고 했거든요. 세트별로 세트 득실로 33연승이라 이게 가능합니까? 옛날에 외국인 선수들이 지금보다 기량이 떨어졌을 때도 뭐 2013년 14년 이럴 때도 그런 전적이 못 나왔거든요. 근데 어떻게 33연승을 할 수 있어요? 33연 세트 승
세트 연승. 야, 갑니다 갑니다. 이거는 계속 그냥 들이부어도 되죠. 고급 병력만 잡아주고 울타리지크 잡혀도 됩니다. 이게 막히다고 한다라도 해방선 전차 잡으면은 영러시 절대 못 와요. 아, 근데 막히는 것도 아니고요. 맹독충으로 건설업까지 잡고. 역시 박용호는 그냥 외국인 선수 상대로는 경기력이 완벽합니다. 물론 켈라주르 선수 상대가 선수가 오늘 굉장히 말이 꼬이는데 죄송합니다. 실수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긴 했지만 역시 박용호 오늘 말이 왜 이렇게 꼬이죠? 아, 역시 밤샘 중계는 빡세죠. 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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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사운드에 대한 문제를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블리자드 쪽에 지금 문의를 넣어놨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아, 정우형 오셨네요. 빨리 고쳐라. 심심한 프로다고요? 알겠습니다. 95년생이요? 와, 킬라줄도 굉장히 어리네. 킬라줄 굉장히 어리네. 박용호 선수는 지금 보시면 발리스탁스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블리즈컨 한정으로 지금 단기 계약, 단기 스폰서 계약을 했고요. 뭐 잘 블리즈컨에서 잘하고 또 발리스탁스 측에서 또 굉장히 긍정적인 스폰서 효과가 있었다, 홍보 효과가 있었다 치면은 또 더 길게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박용호 선수나 이진영 선수나 어윤 선수, 물론 다른 한국 선수도 잘했으면 좋겠지만 예. 발리스탁스 후원받는 선수도 잘해가지고 좀 장기 후원이 돼서 스타크래프트2에 또 다른 스폰서가 좀 생겼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두 번째 경기 갑니다. 네, 두 번째 경기 맵은 어센션 투 아이어. 16강하고 8강 사이 쉬는 날이 며칠 되나요? 이게 한국 시간으로 10월 30일 날 16강이 끝이 나잖아요. 한국 시간으로 10월 4일 날 8강이 합니다. 10월 4일. 그렇기 때문에 한 4일 있네요. 31일, 1, 2, 3, 4일 남네요. 4일. 4일 동안 쉬면서 상대 선수 분석하고 대진표가 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박령호 선수 선 부하장이죠. 지금 사운드가 좀 어떤가요? 아, 내가 또 10월 4일이고 11월 4일 사운드 바뀌었나 모르겠다. 근데 전투하면 또 다를 것 같긴 한데 또 어제 마지막까지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마지막에는 오디오 문제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지금도 조금 같은 것 같은데 지금도 약간 울리지 않아요? 아니, 그대로야. 근데 소리 그대로야 이거. 모아임 스타트 좋아하는 거 맞나? 좋아해요. 안 좋아하면은 이렇게 할 리가 없지. 아 참. 영상 소리가 만땅인데? 만땅인데 이거 어떻게 하지? 현장감이 느껴지네요. 현장감. 이 울리는 게 현장감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시다. 긍정적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중계 안 한다 하세요. 소리 울린다. 이상하게 들리는 게 있어요. 지금 이상하게 들리고 있어. 확실히 느껴져. 지금 뭐 오디오에 관해서 약간 둔감하신 분들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아 감사합니다. 이거는 확실히 조금 보통 저희가 듣는 소리랑 약간 다른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박령호 대 켈라주르 다 끝날 때까지 오디오가 안 바뀌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켈라주르 선수 해병 두 마리 뽑고 기술실 달면서 화염트 뽑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거 올린 걸 딱 봤고요. 인게임에서 한국 중계 대표로 중계권 얻을 수 없나요? 이번에는 다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언어 중계 같은 거 다 가보셔도 다 클린피드로 하고 있지 않나요? 보통 그렇지 않나요? 블리즈컨은 인게임 옵저버를 따로 안 받는 것 같습니다. 아니 주원고울님 5개월부터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플레이는 블리즈컨 다 끝나고 올라올 겁니다. 보통 이렇게 중간중간에 리플레이 안 보네요. 일단 화염차 왔고요. 어 저거 업그레이드 뭐죠? 저거는 그냥 눌렀다가 취소하려고 하는 거겠죠? 당연히 이거는 대군주 들어왔을 때 저거는 의료선업 업그레이드 같은데 저 대군주 찔렀을 때 나 은폐벤시 한다 은폐 업그레이드를 한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일부러 저 액션으로 누른 것 같습니다. 바이킹으로 지금 대군주 잡는 소리 들리고 있죠? 취소하겠죠? 어, 저 그냥 하는 건가? 오? 신개념인가? 야, 우리 선 부스터 업그레이드를 하네요. 저거 하는 거. 야, 합니다. 켈라들도 뭐 준비해왔어요. 우와, 좋은데요? 어, 갑자기 재밌어졌어. 텐션 올라간다. 야, 좋습니다. 저 부스터를 잘 활용을 해야겠죠, 켈라들. 자, 하염차 다섯 마리 찔러주고요. 어, 갑자기 게임 재밌어지는데요. 이거 개꿀잼 메타. 아, 개꿀잼 뭘까 아닙니다. 뉴 메타. 아, 켈라주르 선수. 자극제 찍어주면서 사람을 돌리고. 오, 여왕. 견제. 지금 병력 많이 없거든요. 지금 병력 많이 없는데, 이거 박료 선수 찌르기 못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화염차로 발견해서 벙커를 짓긴 한데 갑니다. 해방선을 견제하면서요 막기만 막으면은 박려선수가 일벌레도 굉장히 안 찍고 정말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러시이기 때문에 켈라 선수가 반사적으로 굉장히 유리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퀴와 개멸충 벙커 완성이 될 것 같고요. 전차 한 마리 여왕 세 마리가 있지만은 이 벙커가 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 달라붙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 여왕이 테란 본진 쪽에 떨어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화염차랑 좀 싸워주면서 도망가는 박령호의 대군주. 지금 약간 소리가 조금 이상하긴 한데 제가 끝나고 다시 한번 문의를 넣어보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정도면은 뚫기가 굉장히 조금 힘들어 보이죠. 물론 제가 중계를 했던 그 스타크래프트 올림올리그 대회에서 김준혁 대 김동원에서는 이렇게 전차 두 마리 벙커 두 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글링 괴멸충으로 뚫은 그런 경기가 바로 한 5일 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랑은 다른 게 그때 김동원 선수는 화염차를 돌렸어요. 돌려서 일벌레를 털었고 그래서 김준혁 선수가 저글링을 과감하게 넣어가지고 전차랑 벙커를 때릴 수 있었는데 지금 켈라이 선수가 상대방 일꾼을 잡진 않지만 수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글링이 들어가봤자 다 높거든요. 그래서 뚫는 판단은 박영 선수한테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벌레 찍으면서 후반 바라보는 판단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은 개멸충 보고 계속 툭툭 쳐주면서요. 해병도 아 저런 해병 나와가지고 잡히는 플레이는 좀 굉장히 아쉽습니다. 바이킹 대군주를 잡아주려고 친구랑 모습이었고요. 일단 박령호 선수는 가난한 운영을 정말 잘합니다. 스타크래프트2 대회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을 텐데 이 선수는 찌르고 운영을 정말 잘해요. 그래서 이 선수는 다른 선수들보다 올인의 빈도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좀 어중간하게 막힌다고 하더라도 이 가난한 운영을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걸로 역전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거든요.
지금은 더군다나 병력을 살려왔고 보호구도 좀 깨면서 테란이 유닛을 못 뽑도록 강제를 시킨 면이 있기 때문에 보통 같은 상황이면은 박용호 선수의 플레이가 지금 차전에 차단당 있기 때문에 테란이 굉장히 좋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박용호 선수의 이 운영은 남다르기 때문에 적어도 충분히 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저글링 대군주 요거는 미리 12시에 숨겨놨다가 맹독충 3마리 저글링 2마리 드랍을 하려고 했는데 켈라 선수가 날카롭게 잘 막아줬고요. 방영 선수 그 예, 사정거리 밖에서 해방선을 제거해주는 모습입니다. 일단 11시 쪽 1시 쪽이죠. 죄송합니다. 1시 쪽으로 지금 켈라 선수가 진군을 하고 있는데 박용호 선수는 어차피 이 부하장 자체는 포기해도 돼요. 이 멀티를 막으려고 하는 판단이 안 좋은 게 점막이 없습니다. 애초에 여왕 3마리가 공격을 떠나려고 했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점막을 못 늘려놔서 지금 점막이 없는 이런 평지에서 싸우기에는 굉장히 좀 상황이 좋지 않죠. 그래서 최대한 참았다가 부하장 일단 취소하고 막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킬러 선수 여기서 승부수를 거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킬러 선수가 박용호 선수의 초반 찌르기를 굉장히 좀 잘 차단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박용호 선수가 지금 맹독충 드랍도 가고 있고 지금 수비도 최대한 좋은 진영에서 병력을 잘 모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켈러 선수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맹독충 드랍. 이벌레가 아니죠. 건설로버 9개 잡고요. 방룡 끝까지 참습니다. 들어가나요? 여왕이 맞아주면서 저글링과 들어가는데 감염충이 진균 번식을 잘 못 써주긴 했습니다만은 맹독충. 요거는 아무리 방룡으로도 안되나요? 막아줍니까 방룡호 막아줍니까? 진균이 제대로 안 들어가다 보니까 해병부검이 완전히 지금 이 상대방 저그의 유닛들을 잘 잡아주는 모습입니다. 역시 아무리 박용호라도 아무리 이 상대방이 외국인 테란이라도 이 블리즈컨 16강에 온 켈라즈 선수이기 때문에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초반 올인이 아무것도 못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켈라즈 선수가 타이밍을 잘 잡고 온 러시에 박용호 선수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켈라즈 선수의 우리선 부스트 플레이가 실수가 많네요. 아니면은 뭐 업그레이드를 미리 해줘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왜냐면 부스터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부스터를 거의 쓴 적이 없습니다. 쓰긴 썼는데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병력이 더 빨리 합류된 건 있는데 그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지 아직도 사운드가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 오늘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들리네요. 소리도 많이 작고요. 작은 것 같습니다. 이제 스튜디오로 송출해달라고요. 근데 왜 모르지? 이게 그 오디오 감독이 있을 거 아닙니까? 클린 피드를 송출해주는 오디오 감독이 자체적으로 모니터를 하면서 오디오 세팅을 할 텐데 왜 어제보다 지금 오디오 세팅이 개판이죠? 조금 아쉽네요. 이거는 인터뷰 봐야 된다고? 인터뷰 보려면은 켈라절이 이겨야 돼요. 노래 들으면서 긴장감을 해소하고 있는 켈라절 선수. 갑시다. 7시 위치한 파란색 저그 다크 에콜라이트네요. 에콜라이트 1시 위치한 빨간색 테란 켈라저 960명이나 보고 있어요. 야 나는 진짜 상상도 못했다. 나는 다른 플랫폼에서 전문 중계진분들이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진짜 많아야 200명, 300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엄청 많이 보시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힘이 나네요. 네, 갑자기 중계를 맡고 그리고 제가 원래 하려고 했었던 계획이 약간 물거품이 되고 그리고 밤샘 중계라서 힘이 굉장히 빠진 상태였는데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아까 뭐 물어보신 것 같은데 메인에 떠있기를 들어왔어요. 아 메인에 띄워주셨구나 트위치 쪽에서. 왜냐면 제가 트위치 소속이기 때문에 트위치 쪽에 요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인에 띄워주셨나 보네요. 아까 뭐 본 것 같은데 질문이. 아 질문 놓쳤다. 채팅이 막 올라갔어. 역대 최다 시청자요? 한 2700명 될걸요. IEM 월드 챔피언십 때 그때 엄청 많이 봤습니다. 엄청 많이 봤어요. 그때 시간대도 나쁘지 않았어가지고 엄청 많이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화면은 크랭크 키고 소리만 아프리카 들으면 됩니다. 아 너무하시네 진짜. 저 그 다음판에 저 아 일단 혼자 좀 해보고 좀 버거우면은 정우 형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혼자 좀 해보고 일단 그 뭐였지? 여러분 굳이 여기서 다른 플랫폼 홍보하지 마세요. 가슴 아프네요. 진짜 울 수도 있습니다. 중계하다가 아시겠죠? 결승전이 아니야. 결승전이 아닌데 WCS 글로벌 파이널 그러니까 마지막 대회입니다. 2017년 마지막 시즌 이가 뭔 소리야? 2017년 시즌 마지막 대회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일단은 포자 접수. 아 소리가 아직도 울리는데 소리 좀 많이 이상하죠. 지금 사신 때릴 때 너무 확 티가 난다. 소리 얘기 계속 하고 싶진 않은데 아 왜 이렇게 현장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요? 다음 광고 때 리셋 해본다고 하니 한 번만 리셋 부탁드려 다시 알려주세요. 현장에서 문제가 없대요. 지금 별거 없으니까. 근데 현장에서 문제가 없대. 이게 말이 되나? 지금 새로 고침했거든요. 보세요. 아닌데 한번 죄송한데 한번 제 채널 아니 이거는 그 해방선 그건데요. 해방선 아니면 그쪽에 제 방송 한번 들어봐. 이게 어떻게 차이가 없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지금 전달하시는 분들은 전혀 상관이 없고 왜 현장에서 모르겠다. 일단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지금 답이 없기 때문에 소리 얘기 잠깐 멈추고 제가 집중해서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융합로를 올리고 빠른 해방선 사거리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요거는 요즘 메타에 나쁘지 않아요. 지금 콜라 빨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즘 메타가 계속 지상군 위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뮤탈리스크 저걸링 맹독충으로는 답이 없다. 히링링, 뭐 괴멸충, 감염충 요런 플레이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박녀수가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면은 이 해방선의 자원 채취 마비가 두 군데나 됩니다. 9시 쪽 저거의 뒷마당 그리고 6시 쪽 저거의 앞마당 그쪽에 해방선이 배치가 됐을 때 자원 채취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둥지탑 근데 둥지탑 좋은데요. 물론 해방선의 사거리 업그레이드 타이밍이 이 저그의 둥지탑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 켈라 선수가 여전히 이득을 거둘 수는 있어요. 여전히 이득을 거둘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박려 선수가 완전히 경기가 터지는 그런 상황은 나오진 않습니다. 아 짜증나죠. 이러면서 켈라 선수는
무기고 올리고. 아 근데 병영을 늘립니다. 이거 화염 기갑병으로 한번 찔러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게임이라 말씀드려요. 아 그 게임향이 평소 다른 중계랑 조금 다릅니다. 확실히 어쨌고 아 확실히 다른데 이게 근데 의식을 안 하고 들으면은 시청자분들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거슬리는 분들 반틈이나 계시기 때문에 일단 기갑병 찌릅니다. 맹독충 변태되기 일부 직전이라서 화염 기갑병은 맹독충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진화장이 터지나 안 터지나. 진화장 살렸고요. 이렇게 되면은 방어녀 선수 거의 깔끔하게 막아낼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아 하지만 진화장 점사 하지만 수혈. 아 이 정도면은 방어녀 선수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해방선 사거리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좋다고 볼 수도 있어요. 아니 무조건 뽑아도 이렇게 뽑으면은 둥지탑 올리기 직전까지 자원 채취 못하지 않냐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그 융합로도 지어야 되고 기술실에서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고 해방선 150짜리를 두 개나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 트리플 사령부가 굉장히 보통 트리플 사령부보다 늦기 때문에 이 박령원 선수가 조금 피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테란도 같이 가난하기 때문에 지금 박령원 선수의 상황이 전혀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둥지탑 간 다음에 바로 히링링. 오 요거는 요거 기가 막힌데요. 뮤링링인 척 보여주고 히링링. 근데 한번 잡지. 아 지금 제가 일부러 말 안 했어요. 지금 뮤탈리스크랑 해병 싸우는 소리 사운드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확실히 지금 이상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못 고친다고 치면은 저희도 그냥 음향 얘기를 그만하고 첨벙거리는 소리 음향 얘기 그만하고 게임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일단 박령원 선수가 뮤탈리스크 저글링 맹독충으로 가는 척 해방선도 수비하고 다시 히드라리스크 저글링 맹독충 지상군 위주로 가는데 만약에 뮤링링이라고 생각하고 테라니 켈라주르 선수 상 켈라주르가 왜 자꾸 제가 상대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켈라주르가 전차를 많이 안 보고 그냥 해불 위주로 가면은 아 싸구 시청자분들이 싸구려 이어폰 쓰는 느낌이라고 하네요. 이어폰 고리 아 그거 와 그거 와 대단하다. 표현력이 대단하시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한번 보면 전차 뽑네요. 히링이라는 거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켈라주르 선수가 정확하게 스캐너 탐색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뮤탈리스크가 계속 소수만 다니다 보니까 아 이거는 체제 전환을 했겠구나. 뭐 뮤탈리스크 조금 보여주고 빠른 링링 울타리스크를 가거나 아니면 히링링으로 갔겠거나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차를 한 마리씩 뽑고 있는 모습이고요. 사운드의 베이스 소리가 하나도 안 난다고 하네요. 이거 말 안 하지만 아 저는 시청자분들이 괜찮으면 괜찮은데 시청자분들이 그 괜찮다고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딱 소리 티가 나는 걸 저도 알기 때문에 거슬려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최대한 고치려면 있으면 고쳐야죠. 뮤탈리스크 방영 선수 이건 그래도 살려주는 게 좋습니다. 두세 마리 솔직히 의미가 없긴 하지만 살려놓으면은 공중에 떠있는 물 위에 떠있는 의리선 같은 것도 톡톡 쳐질 수 있기 때문에 오 요거 다 터지죠? 떠잉 좋습니다. 일단 박령호 전막 미니맵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전막 굉장히 촘촘하게 잘 핍니다. 제가 일부러 미니맵을 자주 보여드린 게 저거 전막이 조금 멋있을 때 자주 보여드리는데 지금 보시면 전막이 촘촘하게 이만큼 손을 많이 쓰는 거예요. 손을 계속 점막 쿨 돌아올 때마다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 공식 채널 그 음소거하고 중계하면 어떤가요? 그럼 이걸 음소거하고 중계하면 되지. 그거는 별 그게 솔루션이 안 되지 않나요? 일단 박령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맹독충 저걸링 굉장히 많이 돌리면서 계속 상대방이 그 건설 로봇과 후속병력도 끊어주려고 합니다.
크랭크 TV 최신 중계 기법. 아니 원래 있던 그 제 세팅이었는데 자주 안 했던 거죠. 점막을 잘 이 정도로 많이 피는 선수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점막 아니면 솔직히 미니맵 볼 필요가 없거든. 맵 설명할 때도 한 번씩 하는 거지 전혀 의미가 없어서. 영어 공식 채널도 사운드 싸구려 움직이 같대. 이거는 근데 지금 제가 소통을 하는 블리자드 직원분이나 저 제가 할 수 있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답이 없어. 아 달려듭니다. 흑구름도 있어가지고 공성전차 모두하기도 힘들죠. 흑구름. 아 이거 울트라리스크도 한 마리 섞여있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행성 요소도 없고요. 맹독충 맹독충 건설로부터 잡고요. 박령호 박령호 맹독충. 아 이 정도만 하고 빠져도 좋은데 사령부까지 깨고. 아 박령호 그냥 해외 선수들 물론 지금 세트 연승 끊긴 것 같은데요. 왜냐면 켈러슨 선수가 이 세트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도 박령호 선수는 역시 외국인 선수 상대로 매치는 절대 지지 않는 정말 대단합니다. 물론 저희가 예상을 했죠. 켈러슨 선수가 굉장히 그 잘해가지고 블리즈컨 16강에 들어오긴 했지만 이 박령호 선수는 세계 최고의 적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예, 작년에도 준우승을 했고 올해도 이 블리즈컨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켈라주르 선수는 이 블리자드가 주최하는 WCS 해외 선수들 상대로 만드는 그런 대회에서도 우승한 경력이 없기 때문에 무게감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었죠. 아 맹독충 엄청 많은데요. 이 정도면 방태수 뽀뽀의 이은 방태수 뽀뽀의 이은은 박령호 뽀뽀 뽀뽀 갑니다. 열차 갑니다. 맹독충 열차 갑니다. 아 뽀뽀 아 기니킨 캐스터가 그리운 맹독충 열차. 아 GG. 좋습니다. 인터뷰 있거든요. 인터뷰 있기 전에 다시 한번 새로 고쳐 한번 다시 해보고요. 계속 새로 고쳐 한번씩 해볼게요. 근데 좌측에 보이는 이 여성분은 저랑 그 친분 있는 사이인데 베이스 트레이드 TV. Thank you very much, Maynard. Congratulations for starting off with a win here, 2-1 over Kelizor. I was looking at your history against non-Koreans in the past, and for over 5 years now, you haven't dropped a single match against the foreigners. So because of that, were you coming into this match feeling super confident? 일단 축하드리고요. 지난 5년 넘게 한 번도 해외 선수한테 진 적이 없어요. 5년? 그래가지고 그 이유 때문에 이 경기 전에 자신감이 엄청 넘쳤나요? 딱히 그 이유가 아니더라도 좀 자신은 있었고요. 그리고 좀 약간 무서웠던 건 켈라주르 이제 제 친구 켈라주르가 해외에서 좀 유명하기보다는 좀 실력이 좋은 테란으로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두렵긴 했는데 한번 해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So he says, of course, normally I would be very, very confident, but actually my friend Kelizor, I know for a fact that he is a very good Terran, and I know he's known for being very, very good. And because of that, I was coming into this match being a little bit wary, but I'm feeling much better now that I've actually faced him and won the match. So speaking of which, now that you have faced him, how did you feel about how his play was? Because you did drop one map against him. So overall, what did you think? 일단 방금 얘기했듯이 좀 두렵다고 했는데 지금 2-1로 이겼잖아요. 그래서 켈레졸 선수의 실력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확실히 좀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좀 세세한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점만 고치면 좋은 선수가 될 것 같아요. So he thinks definitely overall he's a very, very solid player. It's just those little things and those little details that he's going to really need to focus on if he wants to really improve and then become an even better player. So definitely looking forward to that. And my last question for you before we move on, of course, you're looking forward to the match between Hero and a Laser. Hero, you have a long history with this year. You've played 6 times, won 3 of those times. And a Laser, you have a history of defeating at last year's WCS Global Finals semifinals. So between those two... 뭐야? 뭔데 이거? 릴레이저 선수는 작년 4강에서 무난하게 이겼고 그래서 그 두 선수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금 그 두 선수가 저는 좀 굉장히 까다로운 선수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마 근데 거의 준호 형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이레저 선수도 자신감이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오늘 경기가 끝났으니까 편하게 돌아가서 즐겁게 보려고요. So he says, actually, when it comes to both of those opponents, I don't think they'll be easy by any means. Both will be difficult for me. Personally, I do think Hiro will be the one to move forward, but I think Laser is going to have a strong chance as well because he seems to be overflowing with confidence. So personally for myself, now that I've won my match, I'm going to go back to the hotel, get some rest, and enjoy watching their match and see how that goes. So congratulations again. Please get some rest when you get back to your hotel, Derek. And for now, let's head back to Nathanius. 아, 좋습니다. 박명호 선수와 켈라주르 선수의 경기는 여기서 끝이 났고요.